어디 좀 빚이냐면 등기 유효요건을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7페이지 펴보세요. 27페이지 등기 유효요건 1장에서는 여러 가지 테마가 있지만 이 등기 유효요건에 대해서 이번엔 검토를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알려면 일정 요건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전에 이걸 검토하는 건 아니고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등기 유효권을 먼저 사례를 한번 보시고 자 당사자 간에 이렇게 돈을 빌리고 여기에 저당권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민법 186조에 따른 물권 변동이므로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등기라면 효력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등기하게 되면 저당권 등기 을구에 소유권 이외의 등기므로 여기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당권 설정이 됐다. 피담보채권 액수가 얼마인가? 그다음에 저당권자가 누구인가? 이걸 기록하겠죠. 그러면 이러한 자 이렇게 여기 실체관계, 여기 실체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외관인 등기가 있다. 그럼 이 등기는 유효냐 무효냐 이거 판단할 때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면 첫째 형식적 유효요건을 따져봐야 돼. 이걸 구별해야 되고 이것만 가지고는 유효라고 못하고 실체적 유효건까지 같이 본다. 실체적 유효건. 요두 가지, 이두 가지를 모두 구비하면 이것은 이 등기는 유효입니다라고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평상시 매번 따주는 건 아니고 이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유효권을 따질 때 이렇게 두 가지 관점 검토하겠다. 형식적 유효권, 실체 유효권 이거 두 개 구비해서 모두 구비하면 유효가 된다. 그러면 이 얘기는 형식적 유효권을 구비 못했다면 무효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 유효권을 구비했는데 실체 유효권을 구비 못했다. 이것도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둘다 모두 구비했을 때 유효다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알려면 먼저 형식적 유효권을 알아야 되겠는데 형식적 유효권은 뭐냐? 첫째, 유무효를 따지려면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등기가 존재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등기가 있어야 아, 이 등기는 유무효를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등기가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 등기는 존재하느냐? 등기부에 기록이 있어야 등기 기록이 되면 등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가 기록되는 것은 이걸 뭐냐? 우리 등기법상 용어를 뭐라고 하냐? 등기는 효력이 발생되기 위한 요건이다. 그러면 효력이 존속하기 위한 요건 아니다. 이 표현을 알아도 돼. 등기는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일 뿐 존속을 위한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거나 또는 등기부 자체가 없어지더라도 등기는 없어져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왜 그러냐? 이거는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외관인 등기 없어졌다고 해서 그 저당권이 소멸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옷을 입고 왔다가 벗어 던졌더니 갖다 태웠어. 여러분 입던 옷을 태웠다가 이러면 죽은 건 아니잖아요. 실체 관계가 살아 있으면 이 실체 관계를 공시하는 게 뭐다? 이 등기이므로 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일 뿐 뭐가 아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이 등기를 부적법하게 말소했다 하더라도 저당권 소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소 회복 등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이유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등기 뭐라고?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불법 또는 부적법 말소되더라도 권리는 소멸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할수 있다? 말소 회복 등기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 등기하려면 형식적으로 등기하는 형식적 심사한다 했죠?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돼. 즉 절차적 적법성을 갖춰야 된다. 이 절차적 적법성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등기법 29조에 가면 등기법은 각하 사유로 11가지 각하 사유를 열거하고 있어. 이걸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등기하지 말아라는 각하 사유가 열거돼 있어요. 11가지. 그중에 중요한 게 뭐냐? 29조 제 등기법 29조 제1호 관할 위반 등기. 등기소를 잘못 찾아갔다. 그럼 이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요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 요두 가지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절대적 요건이라고 그래. 절대 요건. 이유는 이것을 만약에 간과 잘못 봐서
등기를 실행해 주면 어떻게 되냐? 등기되면 이건 아무 효력이 없어. 절대 무효. 즉 당연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와는 일정 절차를 통해서 직권으로 다 말소해 버립니다. 이해관계는 말소해 달라고 이의신청할 수도 있어. 이렇게 연결됩니다. 당연 무효, 직권 말소, 이의신청 사유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요 두 가지, 29조 각하 시용 요 두 가지 지켜야 돼요. 여기 해당되면 등기 되더라도 당연 무효 등기입니다. 근데 3호 이하는 상대적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반돼서 등기가 이루어지면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가 되므로 그 3호 이하는 위반하더라도 유효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문제될 건 없어요. 요 1호 2호 요건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29조 2호 사유에 해당한 것 중에서 중복 등기 문제 하나 또 나와요. 따로 설명할 때 2호 위반 사유 원래 중복 등기, 요 중복 등기는 요 중등기는 안 되면 안 된다는 건데 이중등기 내지 중복등기. 중복등기란 건 우리가 물적 편성지 부동산 하나에 대해서 등기부가 하나씩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수로 두 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이 있다, 토지나 건물이 있을 때 먼저 여기에 선등기 기록이 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후등기 기록이 또 만들어졌다. 그럼 등기부가 두 개 만들어졌으니까 이 중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원래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는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 등기가 됐을 때 우리 등기법이나 등기 규칙에 가면 어떻게 이걸 정리하고 규정하냐면 여기는 토지에 대해서는 명목 규정이 있어.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것은 예규를, 등기 예규를 만들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등기법에 나와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예규를 만들어서 정리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 절차법서를 취해. 절차. 그래서 이거 절차법서를 취해서 자 선등기 기록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후등기 기록은 해서는 안 될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폐쇄해 버립니다. 나중에 이런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걸 폐쇄해요. 등기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기본적인 태도인데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 규칙에 9개 조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예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태도는 이겁니다. 선등기 기록이 유효이기 때문에 이걸 놔두고 후등기 기록을 폐쇄시키는 방식. 왜 이걸 자세히 설명하느냐? 중개 시험법이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법무사 시험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중개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내면 이제 문제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 필요 없고 이런 정도 개념 알고 건물에 대한 규정은 없어. 근데 예규를 만들 규정한데 건물의 경우는 철저하게 절차법서를 따라서 만약 선등기 기록이 있고 후등기 또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런 이 내용 여기에만 기록이 있을 때 이걸 전부 다 선등기록에 옮겨놓고 나중 걸 없애요. 그래서 여기는 철저하게 절차법서를 더 강화시켜가지고 선등기록 존치하고 후등기록을 폐쇄시켜버립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규정은 등기규칙에 가면 예외도 몇 개 더 있어요. 이것까지 자세히 알면 너무 복잡하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중복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법과 등기규칙에 등기법의 근거 규정이 나오고 등기규칙에 9개 조문이 있더라. 이건 토지에 대해서 정리한 방식을 얘기해 준 거고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법 규칙에 규정이 없어서 예규에서 따로 예규를 해서 여기다 규정해 버렸다. 근데 예규에 규정된 내용은 더 철저하게 절차법서를 따라서 선등기를 존치하고 후등기를 다 폐쇄해 버려요. 후등기 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돼 있더라도 전부 다 선등기록에 다 옮겨놓고 나중 걸 없애버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게 유효이고 나중 게 무효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애기 하나 출생했다. 사람 출생했으면 먼저 아빠가 출생신고했어. 나중에 엄마가 또 출생신고했어. 그럼 두 명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그럼 어떤 게 더 유효냐? 먼저 게 유효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다 해결돼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까지가 형식적 유효권에서 우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책에서는 27페이지에 보면 순서는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 28페이지에 나온 것 중에서 등기가 불법 말소했을 때 여기 그런 표현이 나오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 없이 말소해도 물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뭐하면 된다? 말소 회복 등기 회복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가면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즉 절차적 적법성을 구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관할 등기해야 된다. 즉 관할 위반 등기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등기할 사항이어야 한다. 즉
등기상이 아닐 것. 29조 2호 위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복 등기 문제는 여기에는 따로 없지만 여기서 언급되는 내용 중에 이게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실체적 유효권에 가면 이것은 자 첫째, 이 실체적 유효권은 실체 관계가 존재해야 돼. 여기 자 실체 관계가 존재한다는 첫째. 첫째 뭐가 있어야 돼? 객체인 부동산이 있어야지.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어. 객체인 부동산. 두 번째, 부동산이 존재하고 등기 명의자, 주체인 등기 명의인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 명의자가 허무인 같은 가공인물이면 안 된다는 거야. 세 번째, 유효한 물권행위래라. 유효한 물권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두 번째, 등기와 실체 관계. 이건 부합해야 돼. 즉 외관인 등기와 실체 관계는 상호 부합해야 된다. 주로 물권행위와 부합력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만약 요 객체가 불일치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 다 무효의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주체 명의자가 불일치해, 당연히 효력이 없어. 그 다음에 여기 물권행위 중에서 권리 종류가 안 맞아. 권리 종류나 이런 거, 권리 종류가 불일치한다. 이걸 이제 질적 불일치라고 그래. 질적 불일치가 있게 되면 당연히 다 효력이 없어. 이렇게 자 객체나 주체나 권리 종류나 이런 것들이 불일치하면 다 무효인데, 나머지는 다 일치하는데 요 권리 양만 안 맞아. 권리 양적 불일치가 나왔을 때 요런 경우는 어떻게 취급하냐, 요건 무효가 아니야. 요것만 다르게 봅니다. 즉 양적 불일치라는 것은 나머지는 다 일치하는데 권리 양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자 객체, 여기 이제 요 객체가 지금 당사자 둔산동 10번지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으로 합의했는데 등기부에 왔더니 11번지 건물에 등기해 놨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객체 안 맞으니까. 그다음에 주체 B 앞으로 저당권 설정으로 합의했는데 요 B가 아니라 C 앞으로 저당권 등기했다.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권리 종류, 저당권 설정 합의했는데 여기 전세권 등기해 놨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불일치하면 효력이 없는데, 양적 불일치라는 이쪽에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를 한 양이 있어. 자, 물권 행위의 양, 이것은 등기의 양과 등기 분량과 상호 일치를 해야 돼. 일치. 즉 물권적 합의를 1억만큼 빌리고 이것만한 저당권 설정하고 있으면 등기부에도 1억만큼 됐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는 1억만큼 합의했는데 등기부에 2억 더 커, 안 맞지. 또 1억만큼 합의했는데 거꾸로 여기 더 적어, 5천만. 이렇게 서로 양적 불일치가 생겼다. 즉 등기양이 더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판단하겠냐. 알았어요? 양적 불일치 문제는 여기 물권의 양, 요게 원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옷을 입으면 옷이 기준이 아니라 몸이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때 물권적 합의를 1억만큼 합의했으면 등기도 1억만큼 이루어졌는데 등기는 더 커. 이렇게 2억만큼 등기가 돼 있어. 이게 등기양이에요. 등기는 2억, 물권행이 1억.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 공통적인 물권행이 양만큼, 요 물권행 양만큼 유효성을 인정했다. 물권행 양만큼 유효성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 근데 거꾸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이것은 이제 또 좀 더 다르죠. 이것과 차이가 있어요. 즉 물권적 합의가 1억만큼 하기로 당사자 합의했는데 그럼 등기도 이것만큼 이루어져야 되는데 등기를 보니까 되다 말았어. 5천만 원밖에 안 됐다. 즉 등기는 1억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기준이 몸이라고 하겠죠. 이 몸에 많은 옷을 입으라고 했더니 옷이 입어봤더니 반밖에 안 덮어요. 그럼 몸에 여긴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부가 없다.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하라. 일부 무효 법리는 민법 137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즉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하고 이 단서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적용하는 거예요. 즉 일부 무효 법리는 이렇게 어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사과를 하나 샀더니 사과가 일부 썩었다. 사과 먹으려고 봤더니 일부 썩었어. 일부 썩었으면 전부 썩은 것 똑같다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그렇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난 안 먹긴 어렵고 요 일부를 잘라내고 여기만 먹겠다. 그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일부 무효법. 일부 썩으면 전부 썩은 것 똑같은데 나는 썩은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만 먹겠다. 그럼 먹어라. 이게 뭐라고? 일부 무효법. 자,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다만 요 썩은 부분이 없더라도, 즉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얘기는 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적인 일치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일치하다는 것은 첫째가 등기항이 더 크면 물권의 양만큼 유효하고 등기항이 더 적다면 이런 경우 때문에 일부 무효 법리를 적용하여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29페이지에 가면 자 실체 유효권 보면 자 첫째 실체 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와 부합해야 되는데 자 명의자 주체가 허무인 즉 가공물이 아니고 실존 인물에 대고 객체인 부동산이 존재하고 유효한 물권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합의 정도에서 거기 부동산 표시가 등기와 부합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예, 거기 지금 예, 부동산 표시 부합 정도에서 등기백의 표시 내용이 다소 불일치하도록 등기가 사회통념상 동일성 내지 유사성 인식 인정될 수 있으면 유효하다 쓴 건 이건 건물에 대해서 여기 부합의 정도를 따질 때 그건 판례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부합하는 등기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토지의 경우는 소재 지번이 달라지면 목적물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부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 나열된 것은 판례가 건물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권리변동 내지 물권행위와의 부합의 정도에서 아까 질적 불일치라고 한 게 권리 주체가 안 맞으면 무효, 객체가 안 맞아도 무효, 권리 종류가 안 맞아도 무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30페이지 가보세요. 양적 불일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양적 불일치는 요 나머지는 다 이건 일치가 됐는데 권리 양만 안 맞으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래서 양적 불일치에 대해서는 이건 전제로 뭐예요? 나머지는 다 일치했다는 거. 객체도 일치하고 주체도 일치하고 권리 종류도 맞았는데 양만 안 맞아. 양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양만 안 맞는 때는 등기항이 더 크면 물권의 양만큼 유효하고 등기항이 작으면 전부 무효 원칙. 이걸 정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자 30페이지에 양적 불일치에서 기억을 보면 등기항이 물권행위보다 크다. 이렇게 위에 이게 기억으로 나오고 이거 이때는 어떻게 표현했다? 물권행위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니은에 가보니까 등기된 양이 물권행위 작아. 이거 니은이 여기 거기 책에서는 이게 기억 이렇게 니은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게 니은에 보니까 등기된 양이 물권행위보다 적은 경우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한다? 민법의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서 처리한다. 따라서 원칙적 전부가 무효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유효유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검토할 때 따졌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직접적으로 문제 내기는 어렵고 다만 여기서 중복등기 문제라든가 또 양적 불일치 문제 이건 물어볼 수 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판례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냐 이 판례의 태도 판례의 태도를 물어봅니다. 즉 등기 문제에서 판례의 태도는 이 요건을 우리 판례가 엄격하게 따질 것이냐 요건에 위반돼서 일부 완화해서 판단할 것이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우리나라 등기주의 특징에서 공신력이 부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신력이 부정되고 예외가 없다 했는데 등기에 공신력이 없는데 엄격하게 따져버리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등기나 절차나 과정에서 일부 잘못됐다 해서 이거 무효야 이렇게 해버리면 공신력도 없는데 등기를 거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판례는 일정한 요건에서 이걸 엄격하게 안 따지고 완화시켜서 판단하겠다. 요 요건을 완화시킨 판례의 태도가 세 가지 나와. 첫째 중간 생략 등기 문제. 두 번째 등기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록했을 때 문제. 세 번째 무효 등기 유용 문제. 이 세 가지의 태도를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먼저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책에서 30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중간 생략 등기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중간 생략 등기는 무슨 개념이냐면 이것은 일부를 생략했다는 거예요. 절차나 과정 중 세 가지 유형이 있어.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팔고 C에게 팔았다. 그럼 등기도 똑같이 요 실체 관계를 반영해서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확한 건데 등기는 어떻게 했냐? 중간에 빠져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야. 여기 바로 전형적인 중간 생략. 최초 매도일부터 최종 매수일 앞으로 직접 넘어갔죠. 등기가 공시가 안 돼 있어. 그다음에 만약 A 소유 부동산을 A가 만약 이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냐? 이걸 상속이 돼. 이건 민법 187조에 따라 등기업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상속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어떻게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처분해야 되는데 매매했음에도 등기는 어떻게 A부터 C앞으로 직접 등기해버렸어. 이것도 생략했지? 이런 경우도 중간 생략 등기야.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대방 앞으로 직접 등기했다. 즉 상속 등기하지 않고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이런 것도 중간 생략 등기에 속하는 것이고 또 한 겸 나아가서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중간을 가운데만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똑같아요. 결론이. 건물 신축했다. 그럼 신축했으면 신축한 사람은 당연히 원시 취득했으니까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딱 해야 돼요. 원래 보존 등기 하고 신축한 사람이 이걸 양도했으면 자 양수인 이전 받은 양수인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에 맞습니다. 보존 등기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맞는데 이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 받은 사람이 자기 앞으로 직접 여기서 B가 보존 등기 해버렸어. 이런 것을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인데 최초로 앞에 맨 앞에 등을 생략했다 해서 이걸 특히 모두 생략 등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모두라는 것은 맨 앞머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모두 맨 앞머리를 생략했다. 그럼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이런 유형된 태도가 결론이 똑같아. 판례가 결론이 그럼 어떤 결론이냐. 자 중간 생략 등기 유형 이런 게 있는데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보자. 특별조치법에 가면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멸 금지하고 있어. 금지. 금지 규정이 있고 위반하면 형사 처벌 받아요. 근데 이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단속 규정으로 판례가 해석을 하겠다.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므로 사법상 행위에 영향 안 미친다는 거. 그러면 판례의 태도는 뭐냐? 합의만 있으면 돼. 즉 합의 조건. 합의 조건부 유효성. 합의가 있으면 중간 생략 등기 합의라는 것은 동의. 합의 내지 동의가 있으면 유효성을 인정하겠다. 이 얘기. 그런데 이 합의를 또 넓게 본다는 거예요. 합의나 동의를. 그래서 동시에도 되고 순차적. 즉 명시적 합의도 되지만 묵시적인 것도 된다는 거예요. 명시적인 건 당연하고 묵시적인 거. 또 동시에 다 보여서 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연결되어 있어도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의가 있으면 유효성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나갔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합의인의 동의가 없는데 합의인의 동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해서 중간 생략 등기가 경료됐다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어떠냐 이럴 땐 다시 한번 본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실체관계가 맞으면 실체관계와 부합을 하면 역시 이 등기는 다시 유효가 돼버려. 유효성을 인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도 무엇을 허용하지 않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러면 민법상 유동적 무효율을 공부하겠지만 허가구역 내에서는 위반, 즉 이렇게 중간생 때 이루어지면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허가구역에 관련된 조문 내용을 효력 규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기 문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나오면 무조건 중간 생략 등기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어떠한 편법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A가 B한테 매매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어떻게 허가를 받았느냐 A로부터 직접 C로부터 매매한 것으로 해서 여기다 허가를 받아서 등기를 하더라도 요 등기 효력이 없다. 왜 그러냐면 매매 계약마다 다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위반된 등기 무조건 무효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등기청구권 행사할 때, 이 등기청구권 행사할 때 합의가 있으면, 합의 내지 동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직접 최종 매수인 최초 매도인에 대해서 직접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합의가 없으면, 합의 내 동의가 없으면 중간자를 대위에서 행사, 대위 행사. 이것만 되지 직접 청구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생략 등기 관련돼서는 이것은 채권 양도 방식에 의해서 직접 청구는 못 합니다. 채권 양도 방식 직접 청구 못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매매했다. B가 C한테 매매했다. 그럼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원래 중간 생략 등기된 합의 동의가, 합의가 여기서 있고 합의인의 동의가 있고 순차적으로 있다면 직접 청구하면 된다 했지. 근데 합의가 없으면,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중간자 얘를 대위 행사로 대시. 이렇게 대위 행사한다는 것은 중간 획득을 못한다는 얘기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걸 만약 합의가 있는 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A가, 자 B는 A한테 등기 청구권이 있었던 거죠. 등기 청구권이 이건 아직 매수인이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양도했다, 채권 양도했으니까 직접 청구해라 이렇게 돼버리면, 즉 채권 양도 방식에 의해서 직접 청구를 허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판례가 법을 해석하는 건 좋은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폐지하는 결과가 돼버려요. 왜? 입법, 사법부에서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입법부에서 제정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 양도했으니까 직접 청구된다 그러면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채권 양도 방식에 따른 직접 청구는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30페이지에 중간 생략 등기 유효성에 대해서 의해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만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면 이걸 금지하고 있고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ABA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10번 판례 입장에 보면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할 수는 없다 해서 이걸 단속 규정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입장이고 그 합의는 묵시적 순차적으로 다 된다. 그리고 판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명칭이 약간 잘못됐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중간 생략 등기는,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얘기예요.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조건 무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허가구역을 많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 행사할 때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 허용되고 합의가 없으면 중간자를 대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B번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C번 맨 밑에 줄에 보면 채권 양도를 원유 해서, 자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지, 맨 밑에 줄에 하단에 아래줄에 가면 이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채권 양도 방식으로 직접 청구 못한다 이 이유가 이렇게 해버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그 다음에 합의 없이 경유된 중간 생략 등기, 아까 여기 있죠,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가 없이 이루었다면 이 등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이기 때문에 말소 청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모두 생략 등기도, 이것도 뭐라고,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 된, 결론이 똑같아. 결론이 같아서 어떻다,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가 됩니다. 실체관계 부합하면 뭐가 된다, 유효. 결론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생략 등기도 중간 생략 등기와 똑같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효 등기 유용 문제에 대해서, 요거는 무효 등기 유용 문제는 완전히 유효권을 갖춘 상태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즉 무효 등기 유용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형식적 유효를 갖추고 실제 유효권을 다 갖춰서 유효가 됐던 등기에 대해서, 따라서 처음부터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인 등기는 유효하는 게 아니라 등기 추한 사후에 요건을 구비하면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이던 등기가 원인이 소멸해서 무효가 됐다면 이런 얘기.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기서 얘가 돈을 다 갚았어. 채무자가 피담보 채권을 다 변제했어요. 갚았어. 그럼
주된 권리가 없어지니까 종된 권리 따라 자동 없어지는 거예요. 민법 187조에 따라. 그럼 이 저당권 등이 뭐냐? 무효이득이 돼서 돈을 다 갚았으니까. 그럼 뭐 한다? 말소를 해야 돼, 말소. 무효니까 말소하면 되는데 말소하지 않고 자 말소를 차를 하려면 또 등기소에 가서 말소 신청해야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또 다 갚은 상태에 다시 또 빌릴 일이 생겼다. 은행에서 또 빌릴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떠냐? 원래는 무효인 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로 설정해 맞는 거예요. 그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겁니다. 근데 판례가 어떻게 한다? 이럴 때 다시 이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종전에 무효가 된 이 등기를 새로 발생한 이런 사실관계 이걸 써먹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무효등기 유용이야. 그래서 이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이거를 새롭게 자 유효로 요로 써먹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무효등기를 유용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러면 무효등기 유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게 갚고 등기부 갚고나 을구의 등기냐 표제부의 등기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겠죠. 갚고나 을구는 어떤 등기냐 하면 갚고에 하는 가등기 중에 이건 담보가등기를 말합니다. 담보가등기나 을구에 하는 저당권 등기 같은 게 저기 예를 들었죠. 이런 등기의 경우는 자 어떻게 판단하냐. 이해관계는 제3자 즉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유용을 해도 되겠다. 이해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해관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관계는 제3자 없다는 전제 하에서 유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표제부의 등기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전형적인 예가 멸실건물 등기 유용이라고 그래. 멸실 건물이 멸실됐을 때 이 등기부를 신축 건물에 쓸 수 있느냐 신축 건물에 이걸 유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얘기는 건물이 멸실됐으면 예를 들어서 건물 신축했다 그럼 여기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보존 A앞 근데 이 건물이 화재로 전소돼서 여기에 똑같은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같은 면적 설계도면 같아서 그러면 이때 기존의 이 멸실건물 등기부를 신축건물에 여기다 유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멸실건물 등기부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기존에 없어진 건물과 신축한 건물은 동일성이 없다는 거 물건이 바뀌어서 유용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자 멸실건물 등기용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갚고나 알고 권리에 대해서는 담보가등기나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다면 유용이 허용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등기부 유용까지 무효등기 유용까지 해서 32페이지에 보면 거의 의의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니은에 가보면 갚고나 을구에 대해서는 뭐라겠다? 이해관계는 제3자가 없는 경우 안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표제부의 등기는 멸실된 건물 보존 등기야. 보증이 아니라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로는 유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아마 그 확인 문제로 나온 것이 이런 내용 같은 것을 조금 최근에 응용한 건데 거기 33페이지 보시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이거 하나 얘기하는데 등기원을 허위로 기록했을 때 문제 이거는 이제 민법상 은닉행위라고 배우는데 이렇게 원인을 다르게 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어서 증여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등기한 과정에서 보니까 증여로 인한 이전 등기 해주면 증여세가 추가로 또 나오니까 아 우리 매매를 한 것처럼 해서 하자라고 해서 실제 증여인데 매매처럼 등기해줬어요. 그러면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썼으니까 이것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금지 규정이 있어요. 이걸 위반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금지 규정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것도 단속 규정으로 해석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등기 효력을 물어보면 역시 판례는 뭐라고 한다 이것도 실체 관계와 부합을 하면 유효다 이렇게 얘기했다. 실체 관계 부합 유효 즉 A가 이 부동산을 B에게 소유권 이전한 의사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원인만 다르게 썼을 뿐이다. 알았어요? 그래서 실체 관계 부합은 등기 유효성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확인 문제를 보시면 1번처럼
원인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썼다. 그럼 팔려 보라온다고 실체관계 부합 유효성을 인정했고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부터 양수인이 전받아 양수인 명의 소유권 보증등기 한 경우 이걸 뭐라고 한다? 모두 생략등기. 모두 생략등기라고 합니다. 이런 걸 중간 생략등기 일종이라고 했죠. 역시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입니다. 3번 전세권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당사자 신청차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여기서 얘는 이거 두 가지 관점에서 경정등기 한계 문제와 아까 여기 질적 불일치 권리 종류가 불일치하면 이건 뭐가 된다? 다 무효야. 즉 저당권 설정하기로 합의했는데 여기 전세권 등기했으면 등기 뭐라고 했어? 무효라고 했지? 이건 사후에 경정등기. 이 경정은 원시적 착오나 유루를 경정등기 이것을 불일치 시장에 관한 등기인데 이것은 경정등기 한계가 있어. 한계 고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그래서 강론에서 제가 얘기해 주겠지만 경정등기는 동일성 한도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만 인정되지 동일성을 벗어나면 할 수가 없어요. 즉 전세권과 임차권은 동일성이 없어.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제3자 알아볼 수 있는 한도에서 해야 됩니다. 동일성. 남자를 여자로 바꿔놨다. 그럼 전혀 딴 사람이 됐어. 동일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경정등기 한계를 벗어났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유효권 관련해서는 질적 불치기 때문에 이건 유효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4번도 같은 원리입니다. 권리자 갑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등기 명의자 일치해야 된다 했지? 신청차로 을명으로 등기했다. 갑과는 동일성이 없어.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가 없어. 질적 불일치기 때문에 즉 등기 명의인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에 이건 정확히 인식됐죠? 건물이라고 명시해줬잖아.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과의 사이에 건축 시기, 건물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뭐라고 했어?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등기 유효하다. 토지 경우는 소재 지번이 달라지면 동일성이 없어져요. 그런데 건물은 이게 달라도 판례가 뭐라고 판단한다? 동일성,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다면 유효성을 인정하겠다라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등기와 요 실체 부합 정도를 따질 때 부동산 표시 부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토지의 경우 소재 지번이 달라지면 불일치가 생겨요. 그러나 건물은 좀 더 완화해서 판단한다. 그게 기준이 뭐냐?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 요거예요. 요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등기소나 등기관 이 정도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보지 마시고 등기부 문제는 문제 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절차의 개시로 넘어가서 아 제가 조금 말 시작하면 서서 이제 목소리가 깔아앉기 시작해서 걱정됩니다. 이게 자 어디 피시냐면 63페이지 피세요. 절차 총론. 등기법상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차 총론. 절차 총론은 등기 절차가 어떻게 시작되냐부터 따지는데 오늘은 어디까지 보냐면 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하고 내용 들어갈 겁니다. 등기 절차에 계신 네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절차가 시작되는 계기는 첫째 신청을 해야 등기 시작하겠다. 신청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관공서면 촉탁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법원에서 명령에 의한 경우 이 두 가지 예외로 보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신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신청 의무 문제를 정리한다 했죠. 그럼 신청할 때 누가 신청하느냐? 직접적인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한다는 거예요. 이 당사자 관련해서 당사 적격이나 능력 문제, 즉 등기 명의자 될 수 있는 자격이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신청할 때 원칙이 뭐냐? 이 원칙은 공동 신청이다. 이 공동 신청에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 문제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 단독 신청에서는 의무자 개념이 없어. 이거 전형적인 이행 판결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이걸 정리하고 이거 말고도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가 또는 각종의 단독 신청한 예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간단하게 점검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이외 이번 제3자 제3자 등기 신청이 와 있다. 이게 뭐냐? 그래서 첫째가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다. 그래서 다른 말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포괄 승계인 이건 상속 등인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즉 단독 신청과 구별해서 이것은 공동 신청하는데 제3자가 신청한다. 당사자 이외 제3자 신청한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대신해서 대위 신청이 있어요. 이 대위 신청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채권자 대위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 채권자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위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구분 건물 최초 보존 등기 아니라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이걸 대위하는 게 있어. 그리고 세 번째 건물이 멸실됐을 때 건물 멸실됐으면 멸실 등기를 대지 소유자가 대위하는 규정 이런 게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용의 경우에 사업 시행자 즉 등기 권리자인 사업 시행자 등기 권리자인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위하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신탁 등기와 관련해서도 수익자 또는 위탁자를 대위해서 수탁자가 대위하는 게 있어요. 수탁자 원래는 신탁 등기는 수탁자 단독 신청으로 다 바뀌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대위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러분들 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나 채권자 대위 신청 구분건 표시 등기 대위 건물이 멸실됐을 때 대지 소유자 대위하는 거 이런 개념들을 알아둬야 됩니다. 지문에 여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절차의 개시로서 보는 건데 크게 여기 네 가지 절차 개시 중에서는 직권에 의한 경우 특히 직권 말소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직권에 의한 건 예외적인 현상이죠. 원래 신청의 절차가 개시되지만 직권에 의한 경우 중에 직권 보존 등기 변경 경정 다 있지만 직권 말소 문제가 제일 많이 문제돼요. 그러면 자 요 내용이 63페이지에 가면 신청 당사 신청 이렇게 나왔는데 신청할 때 자 신청할 때 의무 문제가 거기 언급하고 있어요. 큰 것만 보세요. 신청 다음 페이지 여러분 책에서 64페이지에 보면 관공서 촉탁 등기라고 나오죠. 관공서가 촉탁해야 된다. 관공서는 용어를 촉탁이란 용어를 쓰는 겁니다. 진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자의 등기필증이 등기필정보라든가 이런 걸 낼 필요 없고 등기 우편에 의한 촉탁도 허용되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촉탁 등기 특색이라고 하죠. 요점 정리된 보면은 그러면 출석 주의가 면제된다. 등기 우편에 의한 신청도 허용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 그래서 그 5번 같은 경우는 진정성이 보장되니까 인감 증명을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특징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 내용 중에서 대부분 뭐냐면 세금을 안 냈을 때 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그 말소 등기는 세무관서 촉탁했죠. 경매 관련된 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들어가죠. 경매 집행법원 경매 신청이나 매각이란 말을 쓰면 다 경매에 따른 등기입니다. 그럼 거기 처분 제한 등기라는 건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를 말 가로 열고 5번에 처분 제한 6번에 처분 제한 등기 뭐가 들어간다? 가압류 처분 금지 가처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0번 정도에 보면 임대차 종료했을 때 뭐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이건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명령에 등기 아니라 뭐다? 촉탁 등기다. 그래서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촉탁 등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신청주의 예외로서 직권에 의한 등기가 쭉 언급됐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특히 신경 쓸 게 뭐라고? 직권 말소를 신경 쓰라 했지? 66페이지 가보세요. 4번에 직권 말소가 맨 위에 나옵니다. 직권 말소 특히 그 중에 8번 보세요. 관할 위반 등기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등기상이 아닌 거 이 두 가지는 직권 말소된다 있고 그 다음에 6번에 가등기에 본등기 했을 때 중간 처분 등기 결국 등기관 직권 말소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말수 등기할 때 말수할 권리를 목적한 제3자의 권리, 이건 등기와 직권 말수합니다. 3번에 수용으로 이전 등기할 때 일정한 등기 직권 말수입니다. 예외가 있어 있지만 직권 말수. 2번에 환매 특약 등기를 했을 때 환매엔 권리 취득 등기를 한 때 이게 뭐냐면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란 말이야.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당연히 환매 특약 등기 직권 말수해야 됩니다. 이러한 직권 말수에 관한 것이 여러 가운데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등기보다도 이 직권 말소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 이런 내용. 그리고 법원 명령행은 시험에 자주 안 나와요. 그래서 직권의 등기 중에 말소 문제를 특히 주의하라는 얘기고 나머지는 이제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신청 관련해서 이렇게 신청 의무. 요거 하나 정리해 줍니다. 신청 의무 문제. 신청 의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게 부동산 등기법상 의무하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의무가 있어. 당사 등기 신청할 때 자 이 의무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등기 신청할 때 이건 사적자치 연장이기 때문에 신청 의무는 원칙적 없다는 거예요. 신청은 임의 신청이 원칙이다 라고 하지만 의무를 물어보면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두 가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시험에서 물어보는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째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냐 아니면 등기법이냐 요거 즉 부동산 등기법상의 의무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의무냐 요 두 가지. 부동산 등기법은 1개월 이내 신청 의무가 주어져요. 1개월 뭐냐면 이것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표제부 즉 등기부 표제부에서 하는 거 이것은 이원적 아까 우리가 등기 특징했지 이원적 공시 방법 때문에 이원적 공시 방법은 이렇게 대장과 등기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동산 표시가 상호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안 일치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등기법상 1개월에 신청하라 이렇게 의무를 지어줬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적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적에서 만약 지목 변경이 생겼다 그러면 지목은 등기 어디에 오냐 표제부에 들어와요. 지목 변경은 60일에 신청할 의무가 있지만 등기법에 오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서는 1개월 이내 변경일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건 이원적 공시 방법 때문에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그래도 위반했을 때 위반해도 지금 토지 건물 묻지 않고 과태료는 전부 다 없습니다. 규정 자체 없다. 건물도 다 삭제했다 했지 토지든 건물든 과태료 규정은 다 없어. 그 다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면 이것은 의무가 이건 중요한 등기에 대해서 60일 내 신청해야 돼. 60일 뭐가 있어. 어떤 등기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자 이전 등기는 자 두 가지 나눠집니다. 매매 같은 쌍무기약 또 증여 같은 일방만이 의무를 부담 편무기약 이렇게 나눴을 때 매매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의무를 부담하냐 잔금 지급한 날 이걸 반대 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행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신청해야 되고 증여 같은 거 일방만이 부담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런 것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따져서 발생한 날 60일 신청해야 돼요. 그리고 위반하면 여기 전부 다 위반하면 과태료 나와요. 특별지법 위반하면 산출된 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똑같아요. 여기. 특별주시법상 의무는 전부 다 과태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는 자 지금 소유권 이전이냐 보존 이걸 잘 판단해야 돼. 보존 등기 의무는 원칙적 의무가 없어. 즉 원칙은 임의 신청 보존 등기 하고 말고는 소유자 마음대로. 그러나 예외적으로 의무가 나와 예외적으로 의무가 존재한다. 의무가 있으면 당연히 60일에 신청해야 돼. 60일 보존등기를 언제냐 이것은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때 뭐부터 해라 보존등기부터 해야 되는데 이때 언제냐 즉 건물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냐 미완성 요걸 머릿속에 넣고선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즉 완성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은 이전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 등을 할 수 있었던 경우지.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체결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존 등을 신청해야 돼. 미완성 상태다. 미완성 상태다. 그럼 뭐야 이건? 이전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 등을 할 수 없었어요. 왜? 건물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런 게 언제부터 따지느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즉 완성된 날. 이렇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따진다. 기산일 위반하면 똑같이 과태료 나오면 똑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특별조치법상 의무를 정확하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63페이지 그 박스 안에 등기법상 의무는, 자, 1번에 토지, 두 번째 줄에 1개월 밑줄 치면 되고, 그 다음에 과태료 처벌 규정 없다라 했지. 또 그럼 이번에 건물도 역시 변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역시 과태료 규정 없다 했지.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 지체 없이 합니다. 참고로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 어떻게 한다고? 지체 없이. 위반에도 과태료 규정은 없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 하단에 63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그 조그만 글씨 쓴 거 보세요. 63페이지 하단 거기 보면 부동산 특별주지법상 의무는 첫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부터 따진다? 매매 같은 경우에, 즉 쌍무계약은 언제? 반대 부이행이 완료된 날 밑줄 치고 60일 내에 됩니다. 편무계약 증여 같은 경우 언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 그 다음에 이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의무는,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의무가 나오고, 이전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의무 없다 했잖아요. 이때 이전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자, 미등기 부동산을 거의 미등기 부동산 그 떨어져서 잘못 알면 이상하게 동산이라는 말 되겠네. 미등기 부동산을 매도한 의무자는 언제부터? 계약 체결 당시 보존 등기가 가능한 경우, 이건 뭐야? 완성된 건물의 경우라. 완성됐을 때는 언제부터라고 했어요? 여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존 등기 체결을 저 신청해야 되고, 계약 체결 당시 보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즉 미완성 상태였다면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존 신청해야 돼요. 위반하면 모두 다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인 의무 기산일 요걸 잘 알아두어야 된다. 등기법상 1개월 뭐냐? 부동산 표시 변경 등이 표제부의 의무다. 위반해도 토지 건물 묻지 않고 과태료가 없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60일 이내인데, 첫째 소유권 이전 등기 60일 이내. 언제? 매매 같은 쌍무계약은 반대 부이행이 완료된 날 잔금 지급일부터. 부담 없는 증여 같은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칙 의무가 없어. 그러나 예외적으로 의무가 생기는 건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의무가 나와. 자, 완성된 건물이라면, 즉 이전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미완성, 즉 이전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경우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그 건물이 완성된 날입니다. 이날로부터 60일 이내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되고, 위반하면 모두 과태료 나오고 똑같다. 이러니.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 뭘 볼 거냐면, 요거 이제 신청 관련해서 당사자 문제 나올 때 68페이지 보세요. 여기부터 나와요. 당사자. 그래서 요건 지우지 마시고 놔두세요. 여기까지는 요 당사자 요 문제, 적격 문제, 그다음에 여기서 공동시 의무자 문제 정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지난번에 안 봤던 요 제3자 신청한 거, 요걸 좀 봐야 됩니다.